엄마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낮에 먹고 밤에 단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아, 낮에 그건 못 아니, 먹게 그런 의미가 하냐고. 없지, 그거는. 아살람 알레이쿰 와라마툴라 아바라카투.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So, I've been fasting for over a week now, and I was curious, how does my mom think about my fasting? And she's watching my fasting for a week, so I asked her. Okay, then, let's go to check. Let's go. 라마단은 알지? 아니 나는 라마단은 들어는 봤을 텐데. 너한테서 들어본 거지. 그 전에는 뭐 무슬림도 모르는데 라마단도 몰랐겠지. 이슬람력으로 이제 9월 달에 해당되는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이랑 음식을 일체 먹지 않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건데 그한달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불러. 그거를 왜 하냐?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그동안 이제 그런 데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서 더큰 축복을 얻고, 우리가 이제 나쁜 생각 이런 것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남들 돕고. 되게 뜻깊은 달이거든. 엄마가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으면서 단식하는 걸 봤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밥을 먹자 이제 밥 먹으러 부르면은 아 됐다고 계속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보고. 그래서 걱정스러우니까 얘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나. 아침 점심 저녁 우리나라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제 근데 이제 성당에서도 단식 그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엄마가 이 금식이 쉬운 건 아니니까 그치, 좀 쉽지 하다 않지. 좀 며칠 하다 말겠지 이렇게 잘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잘 아직까지는 그런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드네. 이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하루 이틀 내가 안 먹는다고 했으면 안 먹는 건지, 왜 그렇게 아, 밥을 계속 맨날 먹으라고. 맨날 밥을 먹으라고 강요를 아니 하는 것인가?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이제부터는 밥을 그냥 하지 마, 그냥. 아니지. 밥을 하지 마. 다른 식구들은 먹어야 되니까. 무 식구가 어딨어, 지금 아무도 없는데. 다른 식구들 엄마는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엄마는 굶어? 같이? 엄마 것만 먹어, 그냥. 알았으니까 너가 라마단 하는 동안에는 엄마가 이제 밥 먹으러 소리 안 하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럼 너는 어떻게 밤에 네가 알아서 먹는 거야? 다 그냥 밤에는 내가 계속? 알아서 먹고. 그리고 요즘은 거의 이프타르나 밖에 나가잖아. 그러니까. 맞아. 약간 우리 아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낮에 먹고 밤에 단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아, 그건 낮에 아니, 못 먹게 그런 의미가 없지, 하냐고. 그거는. 아침 점심 그거는 그거. 의미가 없지. 아, 진짜. 아니 너무하네. 아 밤에 그거 왜, 자니까. 그거 아니고 왜 하냐, 그러면. 자니까. 아니 근데 낮에 먹어야 될것 단식이 같은데. 건강에 좋아. 아니 디톡스 효과가 그러니까 근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식하면은 그 다이어트 그래서 우리는 단식원도 있잖아. 아, 단식원 맞아. 가면 살 빼려고 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 옛날에 이제 스무 살때 갔던 단식원. 그건 이제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 금식이라는 게 신체적인 보상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보상도 있는 거야. 뭔가를 참았을 때또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종교가 아니더라도 단식하면 좋지. 엄마가 엄마도 봤을 해봐 때는 한번. 그래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는 근데 한 달은 너무 무리고 며칠이라도 그런데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지. 초보잖아 초보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이거 책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하나 줄까, 이거? 아니 아니야 엄마는 계속 괜찮아 아니야? 엄마는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응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이 유튜브 채널이 커진 거 아닌가 맞지. 능력에 비해서. 좀 책임감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그 그래, 열심히 해야지. 겸손하게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은 좋겠다. 덜 들어와도 아, 괜찮을 것 조금, 아, 같아. 좀덜 줬어. 뭐, 지금은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 이번에 단식하는 것도 그거를 배우기 위한 거고. 처음이니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공부 계속 하는 거고. 이제 점점 더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제 라마단 잘 지키고 있어. 그렇구나. 근데 너 내가 궁금하네. 하는 넌 느낀 점이 뭐야? 좋아? 나는, 작년에 라마단 했을 때는, 아, 배고픈데 어떡하지? 아, 나 너무 힘들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아,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상을 얻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행복이 되게 크거든.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는 행복이. 그래서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좋은 경험이고. 뭔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기분? 나는 사실 좀 가족끼리 종교가 다른 경우가 뭐 흔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나는 그래 처음에는 되게 뭐가 안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엄마도 계속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뭐 계속 밥 먹으러 가는 거 빼면은, 아, 성당 가자고 하는 거 빼면은. 성당을 가자고는 했지만 강요는 안 아, 했어. 그렇지, 강요 안 했어. 그래서 강요는 안 했어. 전반적으로는 되게,
서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은 또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그래. 거 아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갈게 나는 이제 가 어디로 가 안녕 엄마도 안녕해줘 네 감사합니다 안녕 오케이